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넷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몬스터라고 해서 저는 찬열이가 예. 정말 랩을 할 때 그런 제스처나 표정들이 너무 소화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네, 멋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예. 럭키월에서 네. 약간 힘을 잃은 디오의 연기가 진짜로 그래서 진짜 본분을 치는데 거기에서 진짜 그 저희 엑소의 그 뮤직비디오에서 상황에 처한 거를 네. 상식적으로 다 표현한 것 같아서 아 좋았습니다. 저 네, 일단 럭키원 촬영할 때요.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악당 간호사 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 앞에서 그분들은 서 계시고 그분들 앞에서 막 몸 동작하면서 춤추고 립 촬영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예, 예. 진짜 그분들이 그 빨간색 이걸 끼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거 안에서 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. 아~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그냥 네. 쑥스럽기도 하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못했는데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아요. 아 네. 사실 저는 이 럭키원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나가면서 좀 유행 예감을 했습니다. 사실 그 여성분이 앞에 이렇게 빨간 걸 하나 쓰고 계셨잖아요. 예, 사실 요거는 그 한강에 나가면 우리 어머님께서 산책하실 때 쓰던 건데 네.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 또 심지어 초등학생 친구들까지도 요걸 다 쓰고 아... 올 여름 같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, 유행 예감, 썸캡 유행 예감이에요? 그렇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럭키원에서 결국 그래서 우리 엑소 멤버들이 다 탈출에 성공을 하는 겁니까? 예. 아, 중력을 다 찾아서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아, 열린 결말이라고요? 예, 알겠습니다. 예.